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캐슬 7009 최후의 대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브릭스 62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2007년 발매된 제품이고요. 그 당시에도 가성비 괜찮은 제품으로 아주 호평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미니피규어 2개 그리고 말 한 마리에 뭐 해골 말까지 들어있고 말 바딩, 네, 그 외에 벌크까지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말바딩이나 투구 소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그런데 이 제품 하나면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12,000원에 구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클로즈업된 사진이 들어가 있죠. 브릭 수가 적기 때문에 뭐 조립하는 재미는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어떤 소품들이 들어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제품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미피 크라운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일단 방패를 들고 있고요. 이렇게 갑옷도 입고 있고 마상시합에 쓰는 요 창도 들고 있어요. 게다가 요 앞이 열리는 투구를 쓰고 있는데 요 끝부분이 얼마나 뾰족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레고 하는 아이유 채널에 가서 이제 캐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왔죠. 근데 요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죠. 약간 뭉숙한 것도 있고 더 뾰족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열리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요렇게 되게 건방진 기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페이스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요 갑옷을 벗겨도 안에는 아무런 프린팅도 없는 그냥 회색 덩어리 상반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짝은 많이 허전하죠. 많이 허전하지만 역시나 이제 투구가 요게 열리고 앞에가 뾰족한 거 그리고 각종 이렇게 소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 부분이 아주 큰 장점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골기사입니다. 해골기사도 마찬가지로 방패와 이 창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얘도 이제 갑옷을 벗겨도 안쪽은 검은색에 그냥 상반신만 들어가 있어요. 얼굴도 얘도 원페이스만 하고 있고요. 얘는 앞이 열리거나 그런 투구는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뒷모습은 역시나 많이 허전하죠. 뭐 그리고 약간 이 빨간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시선을 끌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앞에 봤던 이제 크라운 기사보다는 조금 덜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벌크는 하얀색 말이에요. 하얀색 말인데 이렇게 머리 위에는 금색의 이 투구를 쓰고 있고요. 투구에 뭐 다른 장식은 없는데 여기 집게 부분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제 장식을 좀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 바딩이 있죠. 말 바딩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 옆에 칼도 한 자루 채워져 있고요. 혹시나 뭐 또 소품을 채워줄 게 있으시면 요 반대쪽에도 이 클립이 있으니까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2007년 제품이라서 신형 말이 아니에요. 옛날 구형 말 이라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느껴져요. 뭐 옛날 제품이니까 당연히 구형말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간에 말바딩 그리고 투구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해골병사의 해골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고요. 뭐 이게 브릭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째로 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이제 덩어리 말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브릭으로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 관절, 뭐 다리 관절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출할 때 뭐 장면을 연출할 때 조금은 그 밋밋하게 요 자세로만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뼈다귀로만 되어 있는 애다 보니까 여기 연결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 연결부가 좀 저는 위태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 너무 힘주면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 내는 데는 아주 괜찮은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상 시합을 할 때 요 이 가운데 이게 뭐죠? 가려져 있는 가림막, 아 가림막이 아니라 이게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상 시합할 때 이렇게 뭐 말만 세울게요. 일단 이렇게 양쪽에 한 편씩 이렇게 서잖아요. 그랬다가 다가다가 가서 이렇게 그 창으로 이제 찔러서 이제 싸우는 건데 그거 할 때 쓰는 요 바리케이트? 뭐 바리케이트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가운데 이제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간단히 브릭으로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기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이 두 개 있고요. 아마 이게 마상 시합을 할 때 쓸 무기를 고르는 뭐 그런 장소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퇴 그리고 이게 도끼 여기 이제 뭐 칼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소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뭐 워낙에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 조립이 재밌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이 제품은 총브릭스 62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 말피규어까지 2개가 더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뭐 13년이나 지난 제품이지만 굉장히 퀄리티는 좋네요. 물론 뭐 미니피규어의 갑옷을 벗겼을 때 내부에 프린팅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말에다가 말 바딩, 그리고 갑옷, 투구, 뭐 방패며 창이며 기타 소품까지 아주 괜찮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12,000원에 구매했으면 진짜 금상첨화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는 되게 많이 비싸게 주고 샀지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레고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프리미엄은 주고 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캐슬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조립하는 재미나 구성을 떠나서 그 미피나 뭐 다른 소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뭐 2007년에 발매된 제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캐슬 수집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캐슬 중에서 딱 하나만 구매하고 싶은데 좀 저렴한 거 없나 찾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요걸 하나 구매하시면 또 다른 캐슬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아주 매력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캐슬 7009 최후의 대결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